악곡에서 첫 박인 강박으로 시작할 때 가춤말이라고 하고, 첫 박을 제외한 나머지 여림박에서 시작할 때 목가춤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목가춤말이 다음에 나오는 가춤말이부터 첫 마디로 새겠죠. 보시면 여기 목가춤말이 있고, 여기서부터 마디 1, 2, 3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사가 붙은 노래의 경우 외국곡에서 목가춤말이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없는 관사, 그러니까 부정관사 A나 어나 정관사 더 이게 있는 오늘 경우에는 이 픽업 노트에 관사를 놓고 가춤말이 첫박에는 주어나 중요한 단어가 오도록 가사를 붙입니다. 여기 보시면 Ich liebe dich,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하니까 이게 강박에 이렇게 사랑한다 이말 놓고 So wie du mich,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저녁이나 아침이나 그러니까 명사는 이렇게 강박에 넣어주고 이 암은 전치사 플러스 관사예요. 중요하지 않은 이제 단어는 이렇게 얍박 처리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 말 노래에서 목가춤말이 쓰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요. 날 용서해,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박 처리가 된 건데 뭐 정말 뭐 이거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당신은 그러니까 조사에 지금 강세가 붙죠. 태어난 사람 이거는 괜찮아요. 중요한 말이니까 그냥 당신의 이런 식으로 목가춤말이 뭐 멜로디는 듣기 좋은데 가사를 붙일 때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에 강세가 오도록 템포란 악곡의 빠르기를 뜻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데라토, 알레그로와 같은 용어는 이탈리아어로 빠르기뿐만 아니라 음악의 분위기까지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라르고와 그라베는 둘다 느린 템포를 지칭하지만 그라베가 라르고보다 좀더 어둡고 무겁고 장엄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템포 지시아는 절대적인 속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작곡가에 따라, 연주자 해석에 따라 심지어는 연주가 될 공연장의 음향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템포 지시어 자체가 얼마나 주관적인지 한번 보세요. 모데라토는 보통의 빠르기라는데 이 보통의 의미가 또 사람마다 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안단테는 걸음걸이의 속도를 뜻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니 상대적이겠죠. 반면 현대 음악에서는 정확성을 중시하는 음악에서는 메트로놈으로 표시합니다. 1분 동안 몇 번의 박이 나오는지 그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4분음표가 뭐 반드시 4분음표일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 기본 박이 되는 음표가 기준으로 했을 때 60이라고 적혀 있으면 1분 동안 60번의 박이 나오는 거니까 시계의 초와 같은 속도죠. 그 mm은 이제 멜제스 메트로놈이라는 의미고 역사적으로 베토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메트로놈 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음악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대략적인 템포를 지칭할 때 써르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대략적으로 60으로 연주해라. 아니면은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50에서 60 사이. 대중음악에서는 이제 BPM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제 beat per minute, 그러니까 분당 박의 개수를 말한 거죠. 똑같죠. 메트로놈 표기랑. 메트로놈을 악기로 쓴 재밌는 곡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헝가리 출신 작곡가 리게티 기억하시죠? 리게티가 전자음악을 딱두곡 썼는데 그중 한 곡인 아티쿨라치온이라는 작품을 이전 시간에 감상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리게티가 플럭서스 영향으로 쓴 교향적 시라는 메트로놈 100대를 위한 곡입니다. 플럭서스란 1960년, 70년대에 활동했던 국제적인 전위 예술가 집단입니다. 나중에 근현대 음악 시간에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유튜브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리게티가 내린 연주 지시 사항은 총 연주자가 10명이고 각각 메트로는 10대씩 맞는데 메트로놈은 미리 각기 다른 템포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 처음에 2분에서 6분 정도 침묵을 지킨 후 지휘자가 신호를 주면 일제히 연주자가 메트로놈을 최대한 동시에 틀어야 하고 무대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메트로놈이 마지막 한 대가 남아서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주자들은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
잠깐 들어볼게요. 아까 들었던 라이시의 피아노 페이즈랑 어떤 유사점을 발견하셨나요? 각기 다른 속도의 수많은 펄스가 겹쳐진 형태. 라이시의 위상 변이 기법과 좀 비슷하죠. 리게티는 1972년에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라이시의 미니멀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이전 작업물과 음악적 유사성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교향적 시는 1962년 작품이죠. 영상 세부 정보란에 작곡가의 지시사항에 가장 가까운 영상을 제가 링크해 둘 테니까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폴리리듬이란 서로 다른 리듬층이 두개 이상 겹쳐진 상태인데요. 2분할과 4분할, 이렇게 정수배 리듬이 아니라 2대3이나 3대4 등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리듬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쇼팽의 즉흥 환상곡 보시면요. 지금 오른손이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오른손이 16분음표 4개를 치는 동안, 왼손은 8분음표 3단표로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3대4 이런 경우. 리게티가 폴리리듬을 아주 극단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지금 악보를 보시면 현악기 12대를 위한 곡인데 제가 일단 첫 번째 그룹만 이렇게 따로 떼서 갖고 왔어요. 위에서 차례대로 보면 이제 6이따옴표, 5이따옴표, 4개, 3이따옴표 이렇게. 그리고 같은 음역대에서 같은 피치로 동시에 연주하죠. 그 소리 결과는 어떨까요? 이 그물망처럼 음들이 마구 엮이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성분을 복잡하게 엮어낸다는 의미로 미크로 또는 마이크로 폴리포니이라고 합니다. 리게티의 미크로 폴리포니는 가까이서 보면은 각자 꿈틀대듯이 그 움직임이 느껴지지만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거대한 음향 덩어리 클러스터로 들립니다. 즉 정지된 음악의 표상을 실현한다고 할까요? 리게티의 다른 곡 아트모스페르라는 오케스트라 곡도 되게 중요한데 악보와 같이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남길 테니까 나중에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분 30초경을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오스티나토란 이탈리아어로 고집스럽다라는 뜻으로 같은 음형으로 끈질기게 반복되는 모티브나 악구를 뜻합니다. 라벨의 볼레로에 나오는 스네어 드럼 리듬형이 대표적이죠. 퀸의 We Will Rock You 도입부에 나오는 리듬도 오스티나토입니다. 오스티나토가 저음부에 나올 때 바소 오스티나토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고집저음이라고 합니다. 이 바소는 이제 베이스를 뜻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요한 팔베르의 캐논 인디, 캐논 앤 지그인데 거기에 나오는 베이스 라인 다 아실 거예요. 이 베이스 라인이 바소 오스티나토고 3박자 충곡에서 유래된 이 파사칼리아라는 형식도 주로 바소 오스티나토에 의한 변주곡 형식입니다. 바흐의 C단조 파사칼리아 푸가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처음에 이 오르간 페달에 나오는 베이스 선율을 잘 들어보세요. 오스티나토가 처음에는 저음부에서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성부, 그러니까 매뉴얼, 건반에서도 나오면서 이렇게 변주됩니다. 전곡도 들을 수 있도록 나중에 링크해 둘게요.
지금까지 펄스, 박절, 리듬적 패턴, 오스티나토 등 리듬의 속성 중 규칙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리듬의 규칙성만 강조된다면 음악이 단조롭고 금방 지루해지겠죠. 따라서 이 규칙성을 일시적으로 깨뜨리는 방법으로 헤미올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헤미올라는 그리스어로 헤미올리오스라고 하고요. 이 뜻은 1.5만큼 포함한다 뜻입니다. 즉 2:3이나 3:2의 비율이죠. 이건 많이 봤죠. 피타고라스의 완전 5도. 헤미올라는 음정으로 완전 5도를 뜻하고요. 이렇게 리듬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15세기부터입니다. 주로 3박자 계통에서 일시적으로 2박자 느낌이 나오는 거. 그 박자를 깨면서 그 리듬적 재미를 얻는 겁니다. 예시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여기 보시면 왼손 반주를 보면은 포르테 강박 측박에 이렇게 포르테가 나와서 박절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첫박과 마지막에 포르테를 주면서 박절감이 하나 둘 셋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박절감이 이제 3박자에서 2박자로 옮겨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아메리카라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8분음 6박자와 4분음 3박자 이렇게 혼합된 리듬 형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둘 둘 셋 크게 두 박자에서 하나 둘 셋 세 박자 느낌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드브로 작곡 보시면 이게 4분음 3박자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프레스토라서 굉장히 빨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세게 될 텐데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당김은 싱코페이션도 헤미올라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리듬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강세가 올 자리에 의도적으로 약박으로 처리해서 이 강약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당김음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약박에 그냥 악센트를 표시해서 박자를 바꾸는 겁니다. 아까 봤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경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약박에 악센트를 넣어서 강박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강박 자리를 쉼표로 대체해서 약박 자리의 음이 강박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강박 자리에 다 8분 쉼표를 넣어서 이 약박이 강박으로 들리게끔 했다는 말이에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not. So good. So good. I got you. 빨라서 이게 잘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어택 있죠? 만약에 정박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재미가 없죠? 근데 지금 업박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곡이 훨씬 그루비하게 들린 겁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약박의 음에서 다음 음과 타이, 그러니까 붙임줄로 연결하면은 음가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강세가 붙는 겁니다. 그 음가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강세가 붙는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원래 이제 작음표 두 개가 지금 8분음표를 이렇게 분할이 됐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강세인데 얘는 이제 약박인 거고요. 근데 이 자리에 다음 음과 타이를 하면서 음가가 길어졌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악센트가 붙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 자리 비교해 보세요. 8분음표 두 개 분할됐죠?
이렇게 지금 타이가 되면서 약박의 자리가 감각이 된다. 제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들을 수 있게 피아노로 연주했거든요. 당김 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그 느낌 차이를 한번 들어보면서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재즈곡 하나 갖고 왔는데요. 듀크 엘링턴의 새틴돌이라는 곡인데요. 재즈 화성에서 기분이 되는 2-5 진행이 많고, 리듬은 이제 타이를 통한 당김음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이 8분음표 리듬을 균일하게 연주하지 않고 앞쪽이 약간 길게 쩔뚝거리듯이 연주하는데요. 이거를 스윙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 재즈 음악에서 필, 그루브를 주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데 사실 16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프랑스 음악에서 흔히 볼수 있는 노트 이네갈이라는 연주법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이네갈은 프랑스어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주로 순차 진행에서 같은 음과의 두 음을 고르지 않게 연주하는 것. 즉, 앞에 나오는 음을 좀더 길게 연주하면서 미적 흥미로움을 추구했습니다. 때때로 앞에 나오는 음을 짧게 하고 뒤에 나오는 음을 길게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길게 연주하는지는 정해진 게 아니고 작곡가마다 연주자마다 그 비율이 다 다른데요. 이 스윙 리듬도 마찬가지로 연주자에 따라 또는 곡의 템포나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게 색다운표 느낌일 때 지금 8분표 이렇게 두 개를 색다운표 첫두 음을 이렇게 타이한 상태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연주할 때 셔플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재즈 음악 악보에 보면은 요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8분표 두 개를 스트레이트로 연주해라. 그 스트레이트 에이스고 얘는 이제 3단표로 이렇게 연주해라. 이 뜻이고요. 보통 셔플이나 스윙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스윙을 보통 이제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많이 하니까. 근데 가끔씩 뭐 이렇게도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얘는 또 다른 느낌이죠, 얘랑. 그러니까 빠른 곡일 때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음악 용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정리 한번 쫙 하시고요. 그리고 예시로 들었던 음악도 다들 중요한 레퍼토리라서 반드시 전곡을 들어보고 작곡가와 곡 제목, 특징 등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